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저쪽 우회전 있죠? 네. 우회전, 네. 우회전. 네. 손좀 한번 해볼게요. 배운 대로 네. 제가 얘기를 안 해줘볼게요. 네. 잘하는 거. 네. 속도 줄이는 거 잊지 마세요. 네. 혼자 할 수 있는 거 해볼게요.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150이라고 깜빡이 킨 거예요. 네. 우회전은? 네.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저쪽 따라가면 돼요. 네. 우회전입니다. 무슨 50km로 우회전을 해? 이렇게 천천히 해야지. 무슨 50km가 넘어. 제한속도 60km 오버입니다. 제가 오면서 4시까지 엑셀 놔두세요. 좌측 깜빡이 켜세요. 네. 왼쪽 보관하고 제가 오면서 아까 얘기했죠. 우회전 속도 줄여서 하라고 그죠? 55 브레이크를 밟으면 될 거예요? 당연히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왼쪽 보고 차라리요. 엑셀은 밟고 지금 뻥 뚫린 도로잖아. 이건 우회전이 아니잖아, 그죠? 엑셀 밟고 해. 깜빡이 끄고. 다시 키세요, 깜빡이. 약 500m. 왼쪽 보세요. 유턴. 왼쪽은 고개를 전혀 안 돌리시는데? 네, 고개를 돌리셔야 돼요. 깜빡이 끄시고. 약 300m 앞. 유턴입니다. 두드리시고. 50m 앞 유턴입니다. 좌측 깜빡이 켜시고 좌측 깜빡이 켜시고 실격입니다. 왜요? 속도 위반. 시간을 중요합니다. 속도 위반. 떼세요. 브레이크 떼세요. 네. 브레이크 떼세요. 속도 위반. 몇 미터로 가세요? 60km로 넣었는데 72km로 주행했어요. 아 그런데 네. 브레이크 밟으면 이거 엑셀에 힘을 빼야죠. 가속을 잡아야 하잖아. 정지.